빛공해로부터 도시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 유발은 물론 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도시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빛공해의 폐해, 대책은 없는지 출동 수도권 현장이 취재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빛으로부터 도시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한 대학교에서 한남대로부터 강남역 사거리까지 3km 구간의 대형 5개 광고물 밝기를 측정한 결과 영상 전광판 17개 중 15개가 허용 기준인 1500 칸델라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취재진은 전문가와 함께 광고물 밝기 측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남대로 앞으로 와봤는데요. 지금 시간 저녁 9시. 거리 곳곳 대낮 같은 조명이 화려하다 못해 눈부실 정도입니다. 이 색깔이 밝은 색에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휴도값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각형 안에 평균치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700 칸델라라든가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 보면 한 1000 칸델라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강남의 또 다른 대로변을 측정해봤습니다. 지금 8000 칸델라 이상 나오는 것은 5배 이상 휴도값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8000 칸델라 이상으로 데이터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흰색으로 발광됐을 때 평균치를 봤을 때 8000 칸델라 넘었는데요. 빛공해 공정 기준에서는 평균치가 1500 칸델라인데 지금 8000 칸델라인 거는 5배 가까이 빛 자체가 지금 오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어차피 빛공해 방지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 다만 우리가 행정직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하는 거고, 예. 그 국문으로서 그 범위 안에서 하라. 예? 근데 탈법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는 5년 동안 유예예요. 오버해도. 일단은 빨리 제정이 돼서 어떤 개선에서 이제 향후엔 되겠죠. 예.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도시. 하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빛은 오히려 시민들의 피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인데 사람들 피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반짝반짝 하니까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눈이 좀 아픈 것도 있고 되게 여기 오면 어지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광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이상의 광고가 적용이 되고 건물이 적용이 되고 또 그것들을 이제 바로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정된 곳에 있는 것만 법적인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수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취재진은 서울의 한 수면 클리닉 센터를 찾아 치료 과정을 잠시 지켜봤는데요.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주변이 밝아서 잠이 못 드시는 불면증 환자분들이 가끔 오세요. 이처럼 지나친 야간 불빛에 노출될 경우 수면 주기 파괴로 인한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밤 늦은 시간에 대형 전광판이나 밝은 빛에 자주 노출될 경우에는 수면 장애는 물론이고 이제 암이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신체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밝기 변화가 심한 전광판은 운전자에게도 매우 위협적인데요. 강렬한 빛을 그대로 받는 만큼 특히 야간 교대 근무가 많은 택시기사의 경우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전광판에서 아무래도 밝게 화면이 밝게 비춰주는 부분이 눈에 좀 하얀색 부분들 지금 보면은 거의 라이트 수준이거든요. 저런 간판에 보면은 하얀 것들도 눈에 좀 부담이 되죠. 버스 유리창에도 반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차선을 바꿀 경우에 깜짝깜짝 놀래죠. 빛공해는 건강은 물론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빛공해의 생태학적 위험성 및 에너지 낭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조명관리 구역 및 각종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2월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중화구 방지 대책은 지금 마련 중이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명 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그 영향 평가를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자체 뭐 예산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도록 저희를 뭐 요구하고 있거든요. 빨리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지자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빗공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대안은 없는 걸까요? 초과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또 다시 이제 빗공해 방지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거기서는 지금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이 지정이 되고 5년간의 유예가 지난 다음에 또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가능하고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어떤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이 되면 그 전에 어떤 서로 이제 어떤 행정 조치는 아니더라도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조금 그 기준을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염된 도시. 밤에도 대나처럼 환한 도심의 불빛은 각종 질병 유발과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빛의 무방비 상태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